있는 노래 타이틀곡 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포인트 한 부가 있죠, 이 곡에도. 좋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네. 많습니다. 많아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포인트 한 부. 네. 어디를 보여드릴까요? 일단 대표적으로 다같이? 네. 한 두 명 정도만 신이랑 해서 네, 포인트 한 부. 같이. 네. 네, 일단은 이게 문나잇 댄스인데요. 문나잇 댄스. 네. 이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둘, 셋, 넷. 밤밤밤밤매 밤 하늘을 날아. 오. 아, 문나잇 댄스. 네, 네. 이렇게 또 문나잇 이제 밤이 됐으니까 자는 것도 표현하고 네. 달의 모양도 표현한 네. 아름다운 네 춤입니다. 네. 또 있어요 또. 네. 또 저희가. 칼바람 댄스라고 있어요. 칼바람 댄스. 네. 댄스가 있는데요. 네. 후렴에 저희가 이렇게 정말 팔로 정말 휘몰아치는 칼바람처럼 네. 이렇게 뭔가 갈대밭을 이렇게 썰면서 나가는 듯한 네. 그런 안무가 있어요. 요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살짝. 네. 네. 가사가 사라질 것 같은데 정말 이 춤을 보시면 사라질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금방이라도 보세요. 한 명 같이 한 명 더 제가 할까요? 네. 네. 금방이라도 붙여볼게요. 금방이라도 사라질 것 같은데. 오! 네, 이렇게. 순간 네, 저한테 오는데 바람을 느꼈어요. 칼바람이었나요? 다시 한번 맞추시면 안 돼요?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세히 들으면 바람 때문에 넘어뜨리는 거 아니겠는지 걱정이 되네요. 이라도 사라질 것 같은데. 나왔어. 네, 사진 네.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최고의 MC사입니다. 네. 자, 칼바람. 또 있어요, 또. 네. 네, 마지막으로 처음 시작 부분과 끝부분 때 달을 이렇게 표현하는 안무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안무가 저는 너무 좋고 너무 좋아서 이름을 못 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팬분들이 아직 이름은 미정입니다. 미정? 네. 아직 못 정했다. 팬분들이 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팬분들이 격정적인 댄스인데 저희가 격정 아련을 생각하게 된 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뭐 마지막으로 한 번? 이거는 여섯 명이 다 보여드려야 돼서 네. 무대를 보시면 이따가 무대에서 그래요? 네. 격정은 비공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그 무대가 잠시 뒤에 있으니까 꼭 여러분도 함께 확인해 주시고 요 안무 이름은 정하지 않았다. 이유는 진짜 이 안무의 주인공인 팬분들이 정해 주셨어야 하는 의미로 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저도 옆에서 한번 나도 여자친구 팬으로서 한번 이 안무 이름 뭘까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